쓸쓸하고 고독한 가을. 하지만 난 이 가을이 좋다. 왜냐하면 난 지금이 몇 시야? 미안하게 됐습니다. 하나도 안 미안하잖아. 그게 미안하다는 말투야? 아, 제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요즘 많이 바빴습니다. 바빠? 맨날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 뭐가 바빠? 어? 왜? 왜 말을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넌 항상 이런 식이야. 내가 왜 화났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아니,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진짜? 아, 내가 그 형생 내 엄마예요? 내 새끼도 다 알아? 영산이 그렇게 사지 마십시오, 진짜. 봤냐고. 그냥 잠깐 쉬면서 보는 거지, 뭐. 나도 그냥 쉬면서 보는 건데. 지금 세탁기에 빨래 해놨는데 끝나면은 빨래도 열어야 되겠고 또 가스레인지 물을 올려놨는데 물도 꺼야 되고 쓰레기도 버려야겠고 청소 좀 우리 아들 또 우리 딸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시험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너 내가 걔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니도 알잖아. 여자들은 거 잘해줄 필요가 없어. 진짜 여자는 다 똑같아. 우리 엄마 빼고 다 똑같아. 우리 엄마도 우리 엄마는 확실히 아니야. 내가 알아. 나 이제는 여자만 봐도 소름이 끼쳐. 여자는 쳐다도 안 볼 거야. 나 진짜 여자 때문에 내가 뭔 꼴이냐 이게. 담배 있냐? 사올게 좀. 저기요. 你快大学毕业了吧? 进来。 哦,你好。 你从哪儿来? 我是 한국人, 我想学习汉语。 哦,你来中国多长时间了? 为什么学习汉语呢? 听不懂。
没问题，学无止境，跟我读。现在你做什么？现在你做什么？现在你做什么？ 그래, 그게 좋겠다. 좋은 사람 만나라. 그래야지. 가라멜이! 아, 사랑 따위. 저기요, 혼자 오셨어요? 바람이 부니까 날씨가 좀 춥죠? 저기요! 같이 가요! 우리는 학생이란 죄로 학교라는 교도소에 갇혀 출석부라는 죄수명단에 올라 교복이란 죄수복을 입고 수업이란 벌을 받으며 시험이라는 고문을 견디어 졸업이란 적방을 기다린다. 우리는 국부원수가 되어 대학이란 포상금을 바란다. 나는 그 포상금을 받기 위해 고문을 준비한다. 내게 꿈이 있어. 아, 배고파.
하루 다녀오는 건데 왜 그래? 자주 연락할게. 너무 걱정 마. 우린 나중에 놀러 가자. 하루 다녀오는 건데 왜 그래? 자주 연락할게. 너무 걱정 마. 우린 나중에 놀러 가자. 하루 다녀오는 건데 왜 그래? 자주 연락할게. 너무 걱정 마. 아, 안 돼. 그냥 하면 안 돼. 왜? 오늘 그냥 해도 괜찮아. 아, 야, 뒤에 내 거 있어. 뭐야? 왜 두 개밖에 안 남았냐? 이 안경 쪼다 쉽게. 루트! 루트그란 A, B! 내 말 안 들려?
진짜 씨. 알아. 찍지 마. 야. 아, 틀어봐. 야. 야. 아. 넌 오늘 나한테 뒤졌어. 누가 그녀를 죽였을까? 여보세요? 아들 바쁜가 보네. 엄마 생일인데 연락도 없고.
엄마. 왜? 엄마는 내가 왜 좋아? 딸이니까.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은 나 키우면서 후회되는 게 뭐야? 제대로 안 키운 거 후회되지. 어떻게 제대로 안 키웠는데? 말하는 것도 이쁘시다. 그래도 좋아? 알았어. 야, 네가 하는 게 맞아 지금?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야? 야, 네 생각이 그저 그거야? 뭐야? 넌 진짜 끝까지 실망이다. 나도 액션 영화 찍고 싶지. 근데 사람들이 막 멋있고 화려한 뭐 이런 액션들만 좋아하다 보니까. 아 뭐 좋아 멋있고 좋은데 이게 현실 속에서 가능하냐는 거지. 차라리 너랑 나랑 카메라 어디 세워놓고 둘이 그냥 싸우는 게 더 진정성이 느껴진다니까. 아 그게 액션이. 옛날에 싸움 좀 했거든. 현실 속에선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싸우면 막 꼬집고 물고 뭐 눈 안 찔러면 당연히 그게. 뭐냐 저 사람. 포드랑 폭드랑!